그래서 요즘은 현대식이 돼서 간편해갖고 때가 없어. 때가. 맞아, 맞아. 아, 정말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어. 철이 없어. 없는 거죠. 철이 없어. 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슈퍼에서 사는 된장은 공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공장에서 나온 거랑 항아리에서 나온 거랑 맛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공장에서는 염도를 우리가 19에서 21%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하는데 염도를 보면은 한 10%, 1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단맛만 나죠, 된장이. 달짝지근해, 된장이. 그래서 그러면은 장이 상하거든요. 달. 그러기 때문에 뭘 넣어야 되냐면 방부제를 넣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염도로 다 방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 음식이거든. 맞아요. 음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찾다 찾다 우리 생태마을에 이 된장, 간장, 고추장을 주문해서 드세요. 아.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편지가 와요. 네. 여기 된장, 간장, 고추장, 특히 청국장 먹고 회복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럴 땐 정말 보람이 있고 내가 전통장을 정말 열심히 잘 담궈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오늘은 우리 생태마을의 겨울나기, 겨울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은 보통 이때는 농번기라고 농민들이 많이 노는데 우리는 놀 시간이 없어요. 네. 할 게 너무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1년 365일 스케줄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진짜 아깝다. 이렇게 이제 예쁘게 해갖고 자 있고 90일 배추가 있어요. 손님. 아, 예, 안님. 어때? 교수님께서는 네. 김장하면 네.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김장하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배추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김장 그러면 소금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소금 하면 1년 12달 또는 하루 3끼 빼놓을 수 없이 상위에 올라오는 게 바로 소금인데 김장철에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배추도 중요하지만 배추를 맛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또 소금이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저는 소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전문가의 네. 포스가 느껴져. 네. 소금. 소금. 네. 당연히 배추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못했던. 소금이 네. 중요하구나. 아, 이게 교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네. 소금이 인류 역사상도 굉장히 네. 중요했어요. 소금이 음식의 맛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염분이 한 0.9%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없으면 바로 죽어요. 맞아요. 벌써 다르시잖아.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소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는 김장을 한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방팀은 물론이고 저기 사무실팀, 또 농장팀, 또 저 멀리 문경팀까지 와서 다 함께 김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김장하면 종갓집, 우리 황씨 종갓집에서 잔치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만면으리시군요. 아, 네. 백포기? 네. 근데 이렇게, 네. 이게 소금물이라 그래가지고 네. 여기 한번 그럼 담았다가 네. 순을 좀 죽이는 거겠죠? 이게 총 8시간 와 근데 속이 빈틈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작년에 고춧가루가 모자라갖고 고춧가루 이 양념 기본 베이스는 네. 황태 머리 저기 뭐야 삶아갖고 그 국물로 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야지 맛 시원한 맛이 나거든. 아~ 그래서 배추는 기본적으로 네. 30일 배추가 있고 60일 배추가 있고 90일 배추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이제 땅에 있었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0일 배추는 김장해봐야 물컹물컹하고 맛이 없어. 저 가을 김장은 적어도 60일 배추를 해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장독에서 꺼내도 아삭아삭한 맛이 나는 거지. 맛있겠네. 그렇지. 신부님.
지난번에 저희 그 산위의 밭이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거기서 배추도 뽑고 그 정말 농약 한번 주지 않은 그런 채소인데요. 생태마을에서 그렇게 재배된 것들로 다 김장을 하시나요? 그럼요. 배추도 우리가 보통 만 포기 정도 심어요. 만 포기. 무는 뭐 한 10만 개까지도 심어요. 10만 개도. 예, 그리고 고추 한 3,000근. 그러니까 단위가 좀 다르죠. 3,000근이면 몇 개예요? 네? 몇 개예요? 3,000근이면 3,000근이면은 여기 반 정도 찰 거예요. 와. 고추로. 그리고 이제 갓도 직접 심고 대파도 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에서 나온 걸로 만들어야지 마음이 놓이지. 네. 다른 데서 사갖고 오면 마음이 안 놓여 이상하게. 선생님도 직접 농사 지으시는 거죠? 저는 경기도 광주에 가면 물 한 개 피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 여름 되면 그 반딧불이 별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반딧불이 네. 날아다니는 데가 있거든요. 오, 진짜요? 네, 너무 예뻐요. 네, 이제 네. 저는 이제 그쪽에서 신부님처럼 이렇게 고추를 심고 갓을 심고 이러지는 않지만 일단은 제가 먹을 고추를 심기는 하지만 고추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야생에서 저희가 어렸을 때 호미를 가지고 나무를 캤던 거, 그다음에 창가를 가지고 나무를 뜯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자꾸 이제 사라져 가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거기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다섯 포기를 10년 심어놓으니까 이제 50포기가 된 것도 있고 또 10포기를 갖다 심어놓으니까 이제 200포기 된 것도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신부님께 이제 분양해드리고 싶은 네. 게 있어요. 네. 하고초라고 해서 우리 어렸을 때 꿀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꽃방망이처럼 보라색으로 이렇게 봄 되면 여름 되면 꽃방망이처럼 이렇게 꽃피는 게 있는데 요만한 꽃봉오리에 호박벌은 이만하잖아요. 호박벌이 오면 얘 꽃이 막 이렇게 휘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꽃을 이렇게 딱 따서 학교 갔다 오면서 쭉 빨아먹으면 단물이 그래 우리 어렸을 때도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라져서 그게 없는데요. 아, 농약 쳐갖고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를 다섯 포기를 했는데 지금 한 300포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분양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그거 감사합니다. 있고. 진짜. 아니 신부님께서 항상 먹거리 나눔에 대해서 항상 행복함을 느끼면서 사시는데 교수님도 좀 그러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 이제 농약 치고 이런 걸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여섯 명이 달리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심은 거는 이렇게 풀하고 같이 저는 풀 먼저 빼고 제 씨앗 먼저 이렇게 심어놔요. 그럼 풀은 어느새 이만큼 커서 얘는 1등을 하고 제가 심어놓은 씨앗은 6등을 해요. 맨날. 그래서 그냥 그 나름대로는 제가 잘 가꾸죠. 애틋하게 가꾸죠. 그래서 번식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무궁화로 잘 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그 애틋함이 느껴지는 네. 그 네. 생태마을에서의 김장도 좀 그랬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애틋하게 네. 김장을 준비했는데 그걸 혼자만 하고 미안해요. 신부님께 오늘 꼭 김장김치 먹도록 네. 한번 네. 해봅시다. 그래요. 신부님 정말 그 애틋하게 그 키우신 김장김치 김장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참 나 다른 사람도 참 사 먹고 싶다. 판매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 계획은 있으신가요? 원래 20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김치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10kg에 6만 원 정도 그때도 엄청 비싸게 팔았죠. 저는 제가 파는 농산물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어요. 그래갖고 절대 가격을 낮추지 않아요. 오케이. 좋아, 좋아. 그래서 뭐 많이 팔을 때는 7억까지 팔았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뭐 5만 포기, 6만 포기까지 이 김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썹이라는 게 들어와갖고 이제 인증을 받지 못하면은 그게 이제 공정이 있어요. 공정. 그 공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장도. 그래서 이제 판매는 안 하고 우리 그 잠비아 후원하신 분들이 한 500분 정도 돼요. 천만 원씩 보내준 분들이 500분 정도 돼요. 그 안에는 뭐 천만 원도 보내주고 1억도 보내주고 5억도 보내주고 이렇게 많이들 돈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은인들한테 천만 원 어디 봉헌하기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거의 10년째
이렇게 김장을 해서 보내드려요. 그것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는 바다만 먹고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바다 먹으면 또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네. 1년도 아니고 10년 네. 동안 네. 계속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곧 해썹 인증을 받아갖고 네. 다시 건강한 먹을거리를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평화방송 시청자들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바깥에서 못 사 먹는 귀한 김치를 나눠받는, 네, 네. 나눠주시는 친정아버지를 모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맨 처음에 저희 딸아이가 재학중에 여기 온다 그럴 때는 정말 믿기지도 않았고 진짜 어떻게 얘가 설마 여기 와서 정말 할 수 있을까 해서 작년 1월에 입사해서 들어왔는데요. 제가 지금 근무하게 돼서 지금 많이 놀란 게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올 가을이죠. 김장김치, 가을 김장을 했다고 한 번 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김치 맛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먹었는데 겨울 김장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치 진짜 너무 소중하고 맛있는 김치 저희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어 먹고 매해마다 이렇게 깊은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대살림 회원으로 아마 한 6, 7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이스라엘을 도부 순례를 따라가게 되었고 2016년에 또 따라가게 되면서 그 잠비아 그 봉사단에 이제 가서 제가 거기에서 그 봉사자들 밥 해주는 역할을 한 달 동안 하고 왔어요. 그 이후에 신부님께서 이제 해마다 김장김치를 배추김치하고 총각김치를 이렇게 박스에 해서 보내주시는데 깜짝 놀랐죠.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그 김치를 또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고 아 이런 김치라면 정말 사 먹고 싶다. 아 올해도 그 신부님께서 배추김치, 김장김치하고 총각김치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맛이 있고 정말 친정이 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손수 정말 정성 들여서 보내주신 그런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김장 양념은 이양숙 팀장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제 레시피는 내가 내줘요. 아, 이제 왜냐하면은 김치에 관련된 이렇게 교수님처럼 책을 써놓은 분들 책을 읽어갖고 어느 재료가 들어가야지 맛있는가 그걸 해갖고 우리 실제적인 준비는 이제 우리 이양숙 팀장이 다 하긴 하죠. 분명히 전문가시라고 했는데 팁을 신부님께서 받는 거였어요? 국가는 연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황신의 종 같진 않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농장에서 배추, 무, 갓 이제 이런 재료들을 뽑아오면 김장을 이제 시작을 하죠. 네. 배추 다듬고 또 절이고 씻고 한쪽에서는 또 양념 준비하고 또 저희가 육수를 맛깔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육수는 이제 뭐 황태, 네. 무, 양파, 뭐 다시마 이런 거 놓고 이제 황태 머리입니다. 황태 머리. 네. 그렇게 해서 육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거기다 준비한 양념을 버무려서 이제 김장을 하죠. 근데 저희 기존 레시피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부님께서 고춧가루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옛날 김장의 그 특유의 시원한 맛이 좀 덜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고춧가루를 한 40% 정도 줄이고 또 무채를 반은 그대로 넣고 반은 또 갈아서 넣고 이렇게 해서 양념을 했더니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을 담그거나 김장을 하거나 하면 항상 신부님께서 맛을 봐주세요. 평가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할까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채를 전부 다 갈아서 양념한 거 하나 그리고 홍시 넣고 양념한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요리 연구가는 신부님이신 아무래도 이제 내가 장 종류를 이렇게 네. 많이 하니까 그 맛을 알아요. 네. 이게 1년 된 장이다 2년 된 장이다 3년 된 장이다 다 알아. 떠마고만 봐도 네.
저희 어머님은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이 입맛이 점점 무감각해진다고 항상 맞아요.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신부님은 참 이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아, 네. 저 팀장님, 저희 보통 김장을 하는 날이 굉장히 잔칫날이지 않습니까? 그런 날 특별한 음식을 또 준비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김장의 꽃 하면 단연 보쌈이죠. 그리고 김장을 시작하면 직원들이 보쌈은 언제 해줄 거냐고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작할 때 한 번, 또 김장 끝나는 날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혹시 네. 특별히 뭐 김장 철학이나 네. 나만의 레시피 이런 게 네. 있을까요? 저는 김장 철학도 나만의 레시피도 별게 이렇게 따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요리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다시 보급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이걸 모두하고 함께 공유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배추가 예전하고 좀 틀려가지고 좀 더 많이 이렇게 물러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물러지는 경향을 좀 더 보완해서 우리가 양념을 어떻게 만들면 더 좋을까 그 양념 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네. 연구하는 게 제 목적이고 이걸 다시 공유를 하는 게 제 철학이자 지난번에도 네. 또 저기 국회에서 뭘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김장 나눔 만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거는 아니고요. 그 도시 텃밭 도시 농업이라고 하시는 그 국회에 텃밭이 있어요. 네. 잔디밭을 깎아내고 거기에다 배추를 또 심으셨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채취를 해서 그냥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국회의원들하고 도시농업하고 같이 버무려갖고 독거노인이라든가 불우한 이웃들에게 함께 나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김치는 그 나눔이 참 매력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가족들도 맞아요. 나눠주고 맞아요. 가난한 분들도 나눠주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그 김치를 담을 때도 그 뭐랄까 그 통에다가 담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요. 네. 이상하게 얘는 눌러 막. 아, 한 폭이라도 더 넣으려고 눌러. 막. 이게 우리네 정서가 아닌가. 맞아, 맞아.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더 많이 담기 위해서. 한 폭이라도 더 넣으려고. 더 주려고. 정말 엄마의 마음처럼. 사실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생태마을의 김장이 맛있다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추가 달아요. 네, 배추가 달고 황토에서 자란 배추냐 모래에서 자란 배추냐 그 땅에 따라 또 다르고 그다음에 100m에서 해발 100m에서 담았느냐 300m에서 담았느냐 고랭지 700m에서 키웠느냐에 따라서 맛도 다르고 배추가 또 30일 배추, 60일 배추, 90일 배추가 있어요. 아, 네. 보통 시중에서는 30일 배추를 쓰죠. 그게 빨리빨리 회전이 되니까 네. 우리는 보통 한 70일 배추를 우리는 키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영하 6도까지 견디니까 영하 3도까지는 우리가 놔뒀다가 그때 담그면 아 정말 아삭 다음에 아삭아삭하죠. 다음에까지도. 네. 신부님 그렇게 정말 1년치 농사처럼 김장이 드디어 일주일 만에 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 저녁 때는 김장 김치가 또 맛있게 올라오겠죠? 그럼요. 뭐 김치가 익은 것도 맛있지만은 새로 담갔을 때 그 맛도 굉장히 좋죠. 네. 아 교수님, 네. 그 김장의 팁을 좀 아실 것 같은데 팁 좀 네. 하나 알려주세요. 팁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고요. 배추는 밭에 있을 때는 정말 건강합니다. 네. 근데 배추를 밭에서 걷어와서 우리가 소금에다 절이잖아요. 네네. 절였을 때부터는 상처를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추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뺐기 때문에 얘가 시들어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얘를 자꾸 물에다가 씻으면서 소금물이 씻겨 나가면서 씻어 건져놓으면 얘가 다시 살잖아요. 네네. 그러면 상처가 다시 아물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김치를 담게 되면 나중에 물도 많이 생겨나고 물러지는 현상도 생겨나고 또 정월 보름이 지나면
분내 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분내도 나기 시작하고 김치가 검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지막 헹구는 물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서 그 물에다가 헹궈서 건져 놓으면 상처에다가 다시 약을 바른 거하고 위치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렇게 놓으면 얘가 배추가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 양념을 했을 때도 양념에다가 싱겁다고 양념을 더 넣지 않아도 되고 소금을 더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게 안 하고 배추가 살아났을 때 그냥 양념을 넣게 되면 싱거워지니까 어머니들이 소금을 더 넣는다든가 젓갈을 더 넣는다든가 이렇게 김치를 담잖아요. 그럼 이제 겨울에 친구네 집에 가면 A라는 친구네 집에 방 안에 그 김치 냄새, B라는 친구네 집에 젓갈 냄새, C라는 집에 방 안 냄새 다 달라요. 맞아요. 그렇게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배추가 이렇게 잘 절여지고 수분이 잘 빠져지면 양념에서 그렇게 과하게 안 하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황씨 종갓집에서 그 옛날 맛을 지금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비법이 바로 제가 말한 그 비법이에요. 근데 그 잘 절여지면 양념을 그다지 그렇게 많이 넣지 않더라도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 이런 김치를 담을 수 있는데 배추가 싱거워지니까 양념을 자꾸 욕심을 갖다 자꾸 엎어 넣는 거예요. 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치가 좀 점점 진해지고 텁텁해지고 이렇게 찐득찐득해지고 그런 거예요. 내년에는 거니까. 우리가 김치가 한 봉도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데 그걸 교수님 삼투압 작용하고도 연관이 그렇죠. 있죠. 그게 삼투압 작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예, 예. 두 전문가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쏙 빠져듭니다. 어디서 전문가 냄새 안 나요? 아니 어떻게 공기로 나중에 후작업을 한 거를 아시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장 일주일이 다 끝났습니다. 네네. 오늘 저녁 때도 김장 김치가 맛있게 올라오겠죠? 아 우리 김준영 씨가 김장할 때 못 와갖고 김장 맛을 못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녹화 중에 김치를 주방에 부탁을 했어요. 갖다 달라고. 감사합니다. 보쌈까지 있네. 야 진영 씨 많이 먹어.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김치는 이렇게 그러니까 쭉 가로로 드셔야지 세로로 잘라서 먹으면은 김치의 맛을 몰라요. 맞아요. 우리 참기를 위해서 먹어볼까요? 원래 내가 입에 넣어줘야 되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 요만큼 먹었는데도 맛있네. 아 이제 전문가. 근데 어떻게 하죠? 예? 이 향기를. 이 향기 나나요? 한번 맡아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랑 메주를 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발로 밟고 그렇게 메주를 담갔거든요. 근데 생태마을에서의 메주 담그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기계화되고 그렇게 규모가 큰지. 교수님,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눈으로 보고 놀랬고 네. 몸이 또 한번 놀랬고 저희는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콩 삶은 거를 제가 조금 남겨달라 그래서 사실 봤잖아요. 네. 콩이 너무 잘 삶아지네요. 그래서 황신의 집 장난 직원들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콩 삶는데요. 네. 근데 시집살이는 어떻게 시집살이 많이 시키시죠? 신부님? 아니 근데 사실은 시집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평균 직원들 나이가 31이에요. 네. 그게 또 남자 직원들이 좀 많고 여자 직원보다는 근데 이 친구들이 27, 28에 언제 메주를 만들어봐요. 처음 만들어본 친구들이 천국을 타고 났네. 네. 그리고 김장도 자기네들이 하고 그러니까. 또 너무 재미난 건 자기네들이 한 김장을 집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여기 생태마을에 내 아들이 취직해 있어갖고 상추 보내주지, 배추 보내주지, 총각김치 보내주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는데도 행복하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도 여기서 쭉 봤잖아요. 네. 직원들 표정이 밝죠. 귀가 입이 저는 이렇게 일자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붙어 있는데 피부색이 하나같이 다 좋아요. 네, 그거 네. 보고 아 여기는 행복한 곳이구나. 제가 그걸 아빠 닮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빠 닮았어요. 우리가 저기 1년에 매주를 만장 정도 만들어요. 네, 만장 정도 만드는데. 보통 매주를 하는 데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죠. 워낙 양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매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청국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청국장하고 매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고를 항상 3만 키로의 재고를 비축해 두라고 그랬는데, 지난번부터 평화방송하고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만장대로, 만 키로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은 즐거운 비명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아, 즐거운 비명이라고. 힘들지만은 즐겁다고. 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패스트푸드와 슬로우푸드 차이예요. 이게 된장 맛있게 익을 때까지 2년의 세월이 걸려. 2년의 세월이. 아, 2년 동안 이게 들어가면 2년 동안. 그럼. 2년 후에 이제. 그럼. 바실러스균 뭐 네. 여러 가지 유익한 균들이 네. 나오는데 또 맛을 내는 데는 2년 정도 되면은 아주 구수한 된장찌개가 나오죠. 아, 저는 이게 기계로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전 맨날 예전에 할머님이. 틀에다가 밟아가지고 했거든요. 네, 네모난 틀에다 넣어갖고 했는데 와, 지금은 정말. 뭐 시대가 좋아져갖고 거의 무슨 소세지 나오는 네. 것처럼. 좀 두들겨 주세요. 좀, 좀 망가져갖고. 근데 색깔 너무 좋아요, 신부님. 색깔도 좋고. 이게 한 3kg 정도 돼. 이 정도 자르면은. 아니 어떻게 매주가 이렇게 몽실몽실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단팥빵 냄새가 난다니까. 네, 아, 뜯어먹고 싶네. 그리고 이거 교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 중간중간에 있으신데 매주를 만드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지 매주가 맞아요. 건강하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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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을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기분이 좋아야지 아주 맛있는 김치가 나오죠. 네네. 네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전통 음식을 지키면서 기분 좋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좋은 건강한 매주를 만들어서 아주 행복해요. 아니,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든 그 이 매주가 보통 된장으로 만든다면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보통 우리가 한 250항아리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면은 만 한 5,000kg에서 2만 kg. 네.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된장도 나오고 그 소금물을 담아 놓으면은 그건 나중에 간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된장도 매력적인 거지만 간장이 정말 매력적인 우리나라 소스죠. 예. 그 간장으로 이 나물을 무쳐서 이렇게 살짝 무쳐갖고 먹으면은 그 나물 향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고추장까지 우리가 다 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2년을 숙성을 해야 돼. 그렇죠. 2년을 숙성을 해야지 우리가 제품으로 내보내지 중간에 설 익은 거 내보내면은
예, 고추장은 텁텁해요. 예, 간장은 고소한 맛이 안 나요. 예, 짜기만 하지. 이게 익어 가야 되는 거야. 맞아. 장은 익는 맛. 맞아. 뭐 여름 햇빛, 가을 공기, 겨울 추위, 봄 기운 이런 게 다 어우러진 게 된장이죠.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어느 분도 생태마을에서 된장, 고추장, 간장 품절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드시고 싶은데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추운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 딱 추워지기 시작할 때쯤에 김장을 담그잖아요. 네. 그래도 김장김치는 바로바로 거기서 이제 방금 먹은 것처럼 먹을 수가 있는데 메주는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 그렇게 추운 겨울날 메주를 만드는 걸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산골 여기 평창만큼 시골인 충남 청양 칠갑산 예, 칠갑산 밑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근데 거기도 여기만큼 오지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나섰을 때 보면 이래요. 일이 그 시골 일이라는 거는 이 순서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가을 일이 그 때를 못 맞추면 다 뒤죽박죽돼서 네, 맞습니다. 그 네. 가을 안에 그 일을 다 못 끝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콩바심 해놓고 벼바심 해놓고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나서 그 사이에 이제 서리가 이제 세 번 정도 오면 배추가 달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 이제 수분이 좀 빠지고 그럼 그때 김장을 해요. 네, 김장을 네, 네. 하고 나면 이제 그 벼바심 했을 때 그 꺼럭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겨울에 바람 부르면 온 동네가 다 지저분해지니까 그 메주를 쓰면서 그걸 가지고 시나브로 불을 군불 겸 그다음에 퇴비 없애는 겸으로써 이제 불을 떼면 6시간 아니면 8시간 불을 맞아요. 떼요. 네, 그러면 맞아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 6시간은 네, 그렇죠. 떼야 된다고. 네, 그러면 콩이 물렁물렁하게 이렇게 네. 잘 깨지게 이렇게 네. 메주가 써지죠. 그래서 이렇게 써지고 그 재는 이 봄에 다시 거름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이렇게 되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김장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메주를 써놓고 메주를 바라보는 그 농부의 그 환한 미소는 네, 네, 정말 네. 보는 사람도 그보다 더 좋은 묘화는 없지 싶어요. 네. 네. 이 김장은 영하 2도에서 네. 0도 사이에 할 때 네. 가장 맛이 좋은 맛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여름에 하는 김장이 겨울 김장 맛이 안 나는 이유가 맞아요. 온도 때문에 온도 그런 차이. 온도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요즘은 현대식이 돼서 간편해갖고 때가 없어. 때가 맞아, 맞아. 정말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어. 철이 없어. 철이 없는 거죠. 맞아요. 철이 없어. 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슈퍼에서 사는 된장은 공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공장에서 나온 거랑 항아리에서 나온 거랑 맛이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공장에서는 염도를 우리가 19에서 21%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하는데 염도를 보면은 한 10%, 12%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단맛만 나죠, 된장이. 달짝 찍으네, 된장이. 그래서 그러면은 장이 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넣어야 되냐면 방부제를 넣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염도로 다 방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 음식이거든. 맞아요. 음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찾다 우리 생태마을에 이 된장, 간장, 고추장을 주문해서 드세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편지가 와요. 네. 여기 된장, 간장, 고추장 특히 청국장 먹고 회복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럴 땐 정말 보람이 있고 내가 전통장을 정말 열심히 잘 담궈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교수님 네. 말씀 들으면서 네. 그 이 장이 이 자연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자연으로 맞아요. 순화되어 가는 그 네, 과정들. 네, 네. 그럼 그렇다면 그 교수님께서도 그 장을 직접 담그십니까? 저도 장을 직접 담그죠.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이 안 계시고 제가 이제 큰 아이다 보니까. 장녀라. 네, 네. 그러니까 자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고 교수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은 이만큼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다가 보면 장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종갓집이거든요. 종갓집인데 어느 날 봄에 메주를 쓰려고
어머니랑 그다음 할머니랑 메주를 닦아가지고 쭉 이렇게 널어놨어요. 널어놨는데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네, 근데 닦았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 닦아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막 이렇게 막대기를 갖고 이렇게 팠어요. 허옇게 된 게 안 파진 거예요. 허옇게 된 거를 판 거예요? 이걸 닦았다고 이렇게도 말리나 참 이상도하다. 그래서 그냥 어른들 이렇게 힘들까 봐 제가 삼대기라 담아가지고 그걸 겸창에다 다 갖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이제 나중에는 얼마나 제가 순수한 마음이야. 제가 혼나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네, 어른들 그래요. 입장에서. 근데 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우젓도 이거야 먹지. 그다음에 된장도 센 거 안 먹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매주도 그냥 못 먹어. 그래서 이거를 장을 담아서 이거야 먹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제가 어른이 되어서 나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균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 그거를 이제 조금 터득을 했어요. 터득을 했는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제 이게 환경이 바뀌고 주거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 집집마다 장단지가 없어지고 장문화가 그래. 없어졌어요. 그렇지, 이제 그렇죠. 없어졌는데 이제 어느 날 땐가 이제 아기들이 된장국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면 할머니 시골에서 가져온 할머니 된장은 냄새 난다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장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메주를 담을 때 할머니가 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메주를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엎었다 뒤집었다 기저귀 갈아두듯이 이렇게 해서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을 조금 엎었다 뒤집었다 한 번을 덜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주가 조금 검게 뜨고 수분이 그래. 좀 덜 빠지면 냄새가 검게 뜨는 건 미친 머리 곰팡이가 그렇게 껴져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장을 만들면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안 먹는다고 하니까 마트표 시어머니 된장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된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기들은 그게 된장이 입에 맞는다. 단맛이 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황신의 종가에서 그냥 여기 또 그 주부들 많이 모아놓고 한 번 정도는 장강의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맞아요. 제 의견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그러면은 윤 엄마가 되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뒤집으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열심히 건강하게 노력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소원이라면 소원 있고 네. 앞으로 꿈이라면 꿈인데 제가 이제 발효 음식도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이걸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네. 이걸 누굴 주기보다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더라 저는 공유하기 위해서인데 저는 이제 시골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다못해 보름살이 정도는 해보고 그래. 싶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메주를 어떻게 띄우고 고추장은 어떻게 담고 또 간장은 어떻게 뜨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김치는 어떻게 담았고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 다시 옛날 거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추세인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먼 길 가시면 우리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전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일주일 살이라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 30명 정도 할머니들만 만나서 제가 기록을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쫙 딱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누가 저 키 작은 저한테 누가 그걸 도움을 주겠냐고요. 근데 아버지? 네. 아시는 할머님들 많으시죠? 네,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래요. 제가 그래, 근데 네, 그거는 할게요. 진짜 네. 꼭 한번 해서 네. 근데 전국에 그냥 그 젊은 어머니들한테 장은 이렇게 해보니까 좋다더라. 김치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다더라. 저는 공유를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미래의 이게 먹거리고 건강이기 때문에 인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인류이기 네, 때문에 네, 저는 네. 남기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교수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저희 팀장님, 그 이 전통 속에서 살고 계시는데 이 월동 준비하시면서 또 매주를 준비하시면서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매주를 만장을 만들었는데 네. 매주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띄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메주가 잘 떠야 된장 간장이 맛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메주를 정말 잘 띄워야 되는데 만장을 만들면서 아, 돌보아야 되는 아기가 만 명이구나. 맞아요. 진작이 많은 자리. 진짜 맞는 진짜. 진짜 진작이 많은 자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잘 맞기 위해서 네, 네. 대림 시기를 잘 보내는 것처럼 네. 우리도 좋은 메주를 만들기 위해서 아, 그래. 메주의 대림 시기를 잘 보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덩어리지 뭐 복덩어리. 진짜 든든한 만면우리를 주셨어요. 네. 아, 네. 아 진짜 이렇게 생태마을의 음식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팀장님께 저도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네. 팀장님 오늘도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럼요. 우리 주방 식구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기대하겠습니다. 진영 씨도 아까 김장 김치 맛봤지만 좀 아쉽죠? 아쉬워요. 더 먹고 싶어요. 저는 맛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히 네. 진영 씨를 위해서 김장 날처럼 준비를 해놨어요. 침 나온다. 정말 진영 씨 끼면 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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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어요. 네. 정말 신부님에 대한 진영 씨와 저희들의 사랑이 정말 정말 가히 없습니다. 네. 네. 제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 호르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구온난화도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고 오존층 파괴도 우리 이 교회하고 연관이 많지만 정말로 교회하고 연관이 많은 건 이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에요.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일본에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명칭을 넣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에요. 그럼 내분비계가 뭐냐? 내분비계가 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여자는 뭐가 흐르죠? 몸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흐르죠? 남자는 뭐가 흘러요? 테스토스테론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가 이제 이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이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 사춘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춘기 때 이 여학생들을 보면은 동글동글해요. 얼굴도 동글하고 손도 동글하고 가슴도 동글하고 엉덩이도 동글동글해지고 진짜 이쁠 때예요. 이게 바로 누구 덕분이냐? 에스트로겐 덕분이에요. 그런데 요 사춘기 때 남자애들은 보면 뭐든지 각이 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뿔뚝뿔뚝 생겨요. 조그만 팔굽혀펴기에도 팔뚝에 근육이 생기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테스토스테론 때문이에요.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근육질이고 뿔뚝뿔뚝한 애가 둥글고 부들부들한 애 보면 마음이 뛸 것 같아 안 뛸 것 같아 가슴이 당연히 뛰죠. 안 뛰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15, 16이 있는데 나는 엄마 난 여자를 봐도 가슴이 안 뛰어 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애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예요. 또 여자애도 이 근육질이 있는 아이를 보고 가슴이 안 뛴다 얘도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내가 이렇게 중학교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 예, 중학교 환경 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강의를 가서 물어봐요. 여자애들 보고 가슴 뛰는 애들 그럼 손 들어오라고 하면 손 한 10명밖에 안 들어 한 반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 애들이 나머지는 창피해서 안 드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손 가슴 안 뛰는 놈들은 남자 보면 가슴 뛰느냐? 예, 그러면은 막 지적을 해요. 제가 쟤 보면 가슴 뛴다고. 이게 뭐예요? 게이야, 게이. 여러분들 게이가 달래 게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1970년도에 합성 여성 에스트로겐제가 나와요. 1970년대. 이게 뭐 이름이 뭐냐면 DES라는 거예요. DES. 이때 이게 뭐 하느님이 내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합성 에스트로겐을 막 임신 때 굉장히 많이 먹었어. 엄마들이. 아 근데 얘네들 중에 태어난 애들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충격적인 보고가 나오는데 이 엄마가 임신할 때 이 합성 에스트로겐제를 먹은 엄마 자궁 안에 남자 아이였다면 얘가 태어나갖고 그 중에 지금 얘네들이 이제 35, 40 된 애들이죠. 그 중에 4분의 1이 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껍데기는 남자인데 안에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흐르는 거예요. 과다로. 여성 호르몬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 게이를 막 윤리적으로 몰아세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신체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둥글둥글한 걸 보고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몸 안에 에스트로겐이 흐르는데 같은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반대의 테스토스테론이 흐르는 애가 가슴이 뛰는 거지. 그래갖고 막 사랑을 해. 막 사랑을 해갖고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갖고 결혼하고 싶어갖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 신부님, 저는 이 사람 없으면 좀 못 삽니다.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좀 혼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왔을 때 신부가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해주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손 안 드는 사람들이야. 이 마르코복음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줘야 되느냐 펴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손 들라고 그래.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녹이 띈 얼굴로 그들을 째려보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손을 펴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 분명히 손 들라고 그러거든. 펴줘야 되느냐 펴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 남자애가 몸 안에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남자애가 몸 안에 테스토스테론이 흐르는 남자애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 나한테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나한테 데리고 왔다. 해줘야 되느냐 해주지 말아야 되느냐.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시켜줘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켜주지 말아야 된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이게 교회가 바깥에서 밀어낼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미국은 매사세체주가 법으로 이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정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를 부여해요. 근데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역시 법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 거야? 단죄할 거야? 단죄하지 말아야 될 거야? 단죄하지 말아야 돼요? 단죄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가 겪는 갈등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동안 환경운동을 막 할 때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그건 운동가들이 하는 거다. 운동가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한켠으로 밀어냈는데 이제는 운동가들이 하는 문제가 아니야.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실질적인. 여러분들, 2006년에 3살짜리 여자아이가 중국 길림성에서 생리를 합니다. 3살짜리 아이가 중국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3살짜리가 어떻게 생리를 하느냐? 발칵 뒤집혀져갖고 이 추적을 해봤어요. 요즘 중국 쓰촨성 그 지진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새롭게 많이 보죠. 중국은 어떻게 애 하나에 엄마, 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애 하나에 몇 명이 매달려 있어? 6명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치킨, 고기 한 살, 두 살, 세 살 때 막 먹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모든 고기에는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합성 에스트로겐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를 계속 먹으니까 몸 안에 어떻게 돼? 에스트로겐제가 과하다 축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살 때 생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목욕탕에 가보면 남자애들이요. 문제 있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된 아이들인데 분명히 남자야. 근데 몸매는 여자애들 많아요. 유방이 나온 아이도 굉장히 많아요. 남성의 10%가 유방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 고기. 요즘 소고기 안 먹으면 돼. 그거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고기 많이 먹고. 또 성기 왜소증이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기 왜소증.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내분비계 교란 물질 때문에 그래요. 이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는 약 10만 종의 화학 물질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10만 종의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금 생활 안에 쓰는 게 4만 종이야. 4만 종. 그러면 그 화학 물질이 뭐가 있겠어요? 자, 우선 이 강의실 안을 우선 봅시다. 여기 이 지붕 천정에 있는 이 텍스, 이거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죠. 여러분들 샴푸할 때 저기 뭐야 파마할 때 쓰는 약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에요. 그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불임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가 높습니다. 화학 물질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책상 지금 여기 이게 MDF라는 건데 이거 뒤집어 씌우고 이거 저기 뭐야 이 코팅하고 이거 화학 물질이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물질이죠. 이 바닥에 있는 타일, 이거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 아니에요? 화학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합성수지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 아니에요?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 화학물질 아닌 게 없어요. 특히 저 이 문에 저 페인트, 저 페인트야말로 독성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새집 증후군 같은 거 나 그거 걸린 분들 봤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온갖 그냥 VOC라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게 좀 말이 갑자기 어려워지죠. VOC라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는데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름에 이 휘발유, 자동차의 휘발유로 아지랑이 막 올라가는 거 있죠? 굉장히 독한 물질이에요. 그게 발암 물질이거든요. 근데 난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애들이 막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그 막 젊은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좀 걱정돼요. 그 화학 물질 덩어리 속에 애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내분비가 교란이 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뭐가 화학 물질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합성 세제 굉장히 독한 물질입니다. 합성 세제, 주방 세제, 샴푸. 특별히 샴푸 같은 경우 남자의 정자, 머리도 함몰시키고 꼬리도 녹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생활 안에 이 건물도 화학물질 덩어리고 우리가 쓰는 세제도 화학물질 덩어리고 특히 DDT, 농약. 이거는 굉장히 독한 화학물질이에요. 근데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나도 농사를 짓고 한 5,000평 지금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농약을 안 치고 살지만은 농약 안 치고 사는 내가 얼마나 동네에서 욕먹는지 몰라요. 농약을 안 치는 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농약을 안 치는 건. 그래갖고 우리 밭이 농약을 안 치니까 우리 밭에 풀이 잔뜩 나갖고 씨가 날라갖고 자기네 밭 풀 저기 뭐야 많이 생긴다고 욕을. 내가 그 동네 총회 가면 맨날 욕먹어요. 70, 80 된 할아버지. 신부님 거 농사 그렇게 짓는 거 아닙니다. 그 풀도 약도 주고 그래야지. 그게 무슨 농사입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농약을 안 친다는 걸 꿈을 못 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물질의 대부분 먹는 양식은 대부분 뭐가 쳐준다고 생각하면 돼? 농약.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농약 안 치고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풍경이 있어요. 비가 오고 나면 7, 8월에 비가 오고 나 비님이 오시고 나면은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경운기를 끌고 나가갖고 남편이 이제 분무기를 하고 아내는 그 경운기에 그 농약 한 거 이렇게 줄 해갖고 풀어줘요. 그럼 남편이 그걸 뿌려요. 그 모든 농촌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농약에 묻어있는 물질도 바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그리고 스티로폼, 비닐, 그 다음 아이들 요새 여러분들 텔레비에 가끔 나오죠. 장난감 플라스틱에 환경 호르몬 물질이 많다. 그러니까 이 GM에서 1928년에 이 스티로폼을 발명을 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다이옥신을 유발하는 가장 독성 물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절연체, 이 특별히 뭐 이런 거 전기 이것도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내분비가 교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성전환이 일어나느냐면은 이 독수리들이 이 DDT에 이제 오염된 이런 뭐 조그만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을 먹다가 이제 성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암컷 위에 수컷이 올라타야 되는데 수컷 위에 암컷이 올라타는 거예요. 성전환 역할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아포프카 호수에는 악어들이 사는데 유명한 거예요. 95%의 악어가 멸종이 돼버립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성기가 그 수컷 성기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을 다 찾아가 보니까 DDT에서 다 찾아요. 농약에서 찾는 거예요. 농약에서. 그래서 이런 거에 오염된 사람들한테 어떤 이제 문제가 오느냐면 남자의 1940년도에 태어난 남자는 정자가 1cc당 몇 마리가 있느냐 하면 1억 4천만 마리가 나와요. 1cc당 엄청나게 나오죠. 남자가 한번 사정을 하면 한 5억 마리 정도 나와요. 그중에 1cc당 1억 4천만 마리. 굉장히 많은 거죠. 그중에 하나만 딱 난자하고 결합하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97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지금 30대 아이들은 1cc당 7,200만 마리로 줄어듭니다. 반으로 딱 줄어들어요. 근데 198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1cc당 3,200만 마리로 줄어들어요.
3천만 마리 이하부터는 무정자증이에요. 무정자증. 무정자증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혼배 이렇게 해주고 본당 신부로 있을 때 혼배 해주고 제일 관심 있는 게 뭐 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황대 운동하는 신부니까. 그래서 애 없는 집은 내가 계속 물어봐요. 언제 임신할 거냐, 왜 애는 안 생기느냐. 근데 내가 정말로 세례를 주고 아주 열심한 남자인데 아니 결혼했는데 등치는 뭐 산만한데 애가 없는 거 2년 동안.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너 왜 애가 없느냐. 이 남자애가 쭈뼛쭈뼛하더라고요. 혹시 너 무정자증 아니냐 그랬더니 병원 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몸은 건장한데 이 내분비 교란 체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몇 마리냐? 2700만 마리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굉장히 위험한 무정자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근데 이게 테어 콜본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동물학자가 있어요. 할머니야. 박사학위를 56살 때 땁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었죠. 95년도에 무슨 책을 썼느냐면 Our Stolen Future라는 책을 써요. 우리의 도둑맞은 미래. 우리 미래는 이미 도둑맞았다는 거. 왜? 이 대물림 독극이라고 그래요. 대물림 독극. 엄마가 많이 오염됐으면 자식한테는 더 심한 상태로 오염이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자식한테는 더 심하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분비기 교란물질 환경 호르몬을 대물림 독극이라고 합니다. 제가요. 한 7년 전에 대전 법동성당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환경 강의를 했어요. 교우들한테. 그때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교우들이. 환경 강의를 이제 끝나고 사제관에 앉아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강의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젊은 신부님이 그런 강의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대전 보건대학 대학 원장입니다. 내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신부님 심각합니다. 어떻게 심각하냐면 자기네 학교 학생들 1, 2학년 아이들 정자를 채취해갖고 검사한 결과 7년 전 얘기예요. 7천만 마리 넘는 애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이러다 가면은 정말로 이게 대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것보다 신부님이 말하는 게 훨씬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이건 정말로 신부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신부님 어디 강의 가실 때마다 제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지금도 어딜 다니면 그 대전보건대학 원장님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미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볼 때 난 자식을 미워했습니다. 공부 못해갖고 미워했습니다. 이건 죄도 아니에요. 난 합성세제로 내 속옷을 빨아갖고 지금 대를 끊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그 본당 신부할 때 가정 방문, 특히 냉담자만 방문한 적이 있어요. 쉬는 교우들만. 근데 젊은 교우들의 냉담의 원인 대부분은 불임 때문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 왜 불임 때문이야? 아니 하느님이 생명을 점지해준다고 그래갖고 성당 나가서 열심히 빌었는데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니까 성당에 안 나가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불임 부부 이렇게 남편들을 보면 왠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임의 문제가 어떤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사회의 문제가 돼버리고 교회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불임률을 약 20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200만 명으로. 뭐 심하게는 뭐 20%까지 보고 있어요. MBC인가 어디에서 한번 그걸 하는데 20%. 뭐 스스로 뭐 정관 수술을 했든 안 했든 모든 불임자를 20%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임률이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 95년도에 나왔는데 30년 후에는 50%가 불임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에는 50%가 불임률이 되고 50년 후에는 다 불임률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서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지구가 뭐 온난화라든가 오존층 파괴 뭐 해수면 상승 이런 문제보다도 더 실질적인 문제는 뭐야?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지구 3대 환경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들 막 그 수없이 막 사이클론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모든 학자들이 가장 심각한 3대 환경 문제는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환경 호르몬이야. 우리 환경 호르몬은 이게 우리 교회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불임자가 생기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난자를 매매합니다.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난자를 팔아요. 일본에. 이 지금 정자수가 제일 많이 줄어드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예요. 왜? 일회용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예요. 일회용품. 일회용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일회용 컵라면, 뭐 일회용 거 랩으로 씌워진 거. 하여튼 일회용품 좋아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더욱이 내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는 게 어떻게 알루미늄 호일로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알루미늄 호일. 그게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은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그런데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어떻게 알루미늄 깔고 거기다가 막 지글지글 막 끓여서 눌러붙으면 그거 떼어서 먹잖아요. 아,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무슨 김밥을 싸도 뭘로 싸? 알루미늄을 싸고 뭐 샌드위치를 싸도 알루미늄으로 싸고 그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왔죠. 알루미늄 문제가 많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 빵가게 알루미늄으로 싸주는 빵집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종이로 싸주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알루미늄 다 말아갖고 무슨 알루미늄 이렇게 하면 무슨 뭐 그 무슨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알루미늄 많이 써요. 하여튼 중금속에 관계된 물질은 멀리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 저기 만드는 하늘샘 비누 그거 많이 쓰라는 거야. 그래서 비누를 만든 거야. 거기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뭐 그냥 괜히 비누 팔아 먹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제가 암 걸린 사람들이 우리 생태 저기 뭐 환경센터에 연락을 많이 합니다. 그 비누 써요. 왜? 의사 선생님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는 이 펜틸페놀, 비스케놀, 이 논일페놀이 안 들어간 합성 세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법 기름으로 만드는 거. 콩기름으로 만드는 거, 돼지기름으로 만드는 거 그걸로 써야 되거든요. 합성으로 된 건 쓰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난자 매매를 하는 거예요. 한 난자 하나에 얼마? 400만 원에서 500만 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 4개만 팔면은 어때요? 한 2천만 원 생기면 학비도 생기고 생활비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럼 난자 뭐 여러분들 어때요? 난자 몇 개 맨날 없어지는 거 그거 팔아갖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파는 거야. 근데 여기는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어요. 이건 생명이야,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팔았다. 좋아. 근데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애를 놓고 보니까 아,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막 너무 이뻐갖고 발가락도 깨물어보고 그냥 손가락도 빨아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내가 5년 전에 판 그 난자의 그 주인공은 어느 하늘 아래서 살까? 이 생각하면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걔는 또 실질적으로 자기 엄마가 육체적인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는 불행이 생기잖아요. 이게 난자 하나를 500만 원, 600만 원에 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사고 파는 노예 제도보다 더한 시대로 지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 제도보다. 그걸 지금 이 가꾸어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울대학 생명공학 교수팀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황우석 교수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수원교구 주부에다 내가 뭐라고 썼느냐면 판도라 상자와 황우석 교수라는 걸 썼어요. 지금 열면 안 된다. 저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리고 제가 이 주교회의 환경위원회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주교님들이 황우석 교수 사태 일어나기 6개월 전에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생명공학, 그러니까 이 체세포 복제, 이거는 윤리적인 검증이 있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럴 때 네티즌의 96%가 뭐라고 그랬느냐? 늙은 주교들 천주교나 잘 관리하라고 그러고 생맹공격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어. 왜? 아, 이 황우석 교수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청와대고 그냥 노무현이고 그냥 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특히 언론, 언론도 특별히 더 그랬죠. 막 황우석이 신이 돼버렸어. 살아있는데 교과서까지 실리고 막 난리도 안. 제 눈에는 생쇼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는요, 그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이 체세포 복제를 이제 한번 해갖고 이제 무슨 뭐 골수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면 누워 있는 사람 일어난다고 나도 황홍석 교수 그 강의 테이프 들었는데 아주 살살살살 높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착한 여자들이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착한 여자들이 내 난자 이거 기증해갖고 정말로 불체 환자로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이거 기증하리라. 그리고 기증한 게 2,000개가 넘어. 2,000개가 세계에서도 그런 유례가 없어요. 2,000개를 그것도 돈도 안 받고. 근데 여러분들 난자 크기가 얼마네요? 0.13mm야. 참 0.13mm면은 테레비에 막 난자 할 때 얼마만큼 나와요? 테레비에 막 테레비 화면 꽉 차게 나오죠? 그래갖고 무슨 뭐 결합만 한 줄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 난자 0.13mm면요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저만큼도 안 되는 걸 적출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 주사기로 빼내거든요. 자궁 안에 넣어서. 그럼 그 한 번 딱 빼낼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자궁 안이 해지는 거예요. 해지는 거. 그런데 그런 이 그 여성들이 그 이제 자기 그 얘기를 쭉 황우석 교수 이제 그게 이제 다 거짓말이다 이런 게 하고 난 다음에 여성들이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궁이 어떻게 망가지고 한 번에 10개씩 적출하고 그럴 때 내 생체 리듬이 어떻게 바뀌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여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치료도 받고 저기 뭐 산부인과 가서 이 안에 치료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우리나라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문제죠. 1년에 300억 달러 번대니까 다 눈 감아버린 거예요. 주교님들이 그래도 바른 소리 한번 했는데 늙은 주교들은 천주교나 잘 다스리라고 네티즌이 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지금 생명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중에 하나가 그 저기 뭐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도대체 내 그 많은 난자를 어디다 어떻게 쓴 거냐. 막상 그 난자들이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야 생명의 귀중함을 알 것 같다. 그리고 다 발견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이제 생명 윤리를 다시 합시다. 정말로 창피한 일이죠. 정말로 창피한 거예요. 이건 대통령부터 저 언론 무슨 교수들 국민들 다 창피한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생명의 질서를 우리가 역행하는 거. 뭐하고 팔아먹겠다는 거야? 돈하고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이제 교회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경운동이라는 저는 운동이라는 단어 싫어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데모크러시 시대야. 데모크러시. 데모가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야. 사람들. 군중들. 크러시는 뭐냐면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중이 지배하는 시대야. 군중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다 민주주의 아니야. 이게 민주주의. 그래서 데모를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데모 당연히 데모. 이게 데모 아니야, 데모. 근데 이제는 무슨 시대로 넘어가요? 바이오 크러시. 에코 크러시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에코 크러시. 그러니까 환경 생태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민주주의도 이제 끝을 이제 고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도. 이제 인간이 살아나려면 새로운 사상이 새로운 체제가 이제 생겨야 되는데 그게 뭐야? 바로 에코크러시, 바이오크러시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아직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이제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 세계가 어떻게 돼갈 거냐. 앞으로 인간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오리지널 인간, 오리지널, 우리 같이 오리지널 인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나갖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오리지널 인간, 오리지널 인간. 그 다음에 DNA 조작 인간. 그 다음에 사이버 인간이 나와요. 자, 우선 오리지널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오리지널 인간들은 앞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살아가기 힘드냐면은 공기 오염됐죠? 먹을거리 오염됐죠? 그럼 점점 경쟁력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분비 교란이 일어나 갖고 정자수 줄어들죠?
여자는 자궁 호르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수가 자꾸 높으면은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궁이 망가져 갖고. 그러니까 호르몬 지수 나빠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오리지널 인간은 이제 앞으로 이 지구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간이 나타나냐? DNA 조작 인간이 나타나요. 자, 얼마 전에 영국에서 기가 막힌 법안을 하나 통과시킵니다. 어떤 법안을? 이종 교배를 통과를 시켜요. 사람하고 소하고 섞는 거를 통과를 시키죠.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뭐 문제가 많으니까 이 저기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생명을 죽인다 살린다 그러니까 소. 여러분들 복제양 돌리가 뭐예요? 엄마 젖살 밑에서 세포를 떼내갖고 탄생한 게 복제양 돌리예요. 물론 죽었죠. 이제 6년인가 살다 죽었어요. 복제양 돌리가. 그게 97년도인가 98년도에 나왔죠. 그때 세상이 깜짝 놀랐죠.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부터 복제하기 시작했는데 소를 복제하고 뭐 고양이를 복제하고 개를 복제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거 복제하겠다고 2002년도인가 이브라고 뭐 클론에이드 사라고 그 클론에이드라는 단어가 복제한다는 뜻이에요. 클론에이드 사에서 했다고 그랬잖아.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돈이 되니까 거기 200만 명이 지금 접속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복제 좀 내 죽은 애 좀 살려달라고. 죽었는데 그 살점 떼어내갖고 난자 하나만 빌려오고 그 안에다가 안에 핵을 제거하고 그 안에다가 체세포 넣으면 핵 분열해갖고 사람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제를 하고 싶어. 내 살점을 떼내갖고 지금 내 아이를 하나 복제를 했어. 난자를 하나 빌려갖고. 그럼 나하고 DNA 구조가 똑같은 쌍둥이가 40년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 똑같이 뭐 심지어는 그 클론에이드사에 그 뭐 연결된 라엘인가 누구는 뭐라 그래? 머리의 모든 기억력을 다운받을 수 있대잖아요.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복제한 그 인간에게 다운을 시켜준다는 거야. 그러면 내 모든 기억력을 가지고 사니까 영생을 한다는 요즘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무슨 하늘나라 영생 이거하고 지금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격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 시대의 격변을 읽지 않으면 점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언제까지나 에? 남자와 남자의 결혼은 안 된다. 여자와 여자의 결혼은 안 된다.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단죄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휴머니즘이 나올 때 우리 뭐라 그랬어? 너희들 그렇게 이렇게 인간적이고 사악하다 불태워 죽이고 결국은 다 떠난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앞에 나가서 그 상황을 끌고 나가야 돼.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나가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이 DNA 조작 인간이 굉장히 능력이 특출하네. 눈도 4.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리도 이 말다리 같이 그냥 근육이 불뚝불뚝한 다리도 할 수 있고 점핑도 뭐 한 5m, 6m씩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용될 때는 오리지널 인간은 DNA 인간한테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DNA를 지배를 받아. 그 영화가 뭐야, 여러분들? 이제 요 사이버 인간하고 오리지널 인간하고 싸우는 영화가 뭐야?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아니 터미네이터 말고. 예? 그렇지. 역시 수녀님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뭐예요? 사이버 인간하고 오리지널. 오리지널 인간들은 다 지하에 들어가갖고 이 저 사이버 인간들이 이 오리지널 인간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가 나타나갖고 합의를 보잖아요. 당분간 놔두자고. 맨 끝이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게이의 결혼은 안 됩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누가 말을 듣느냔 말이에요.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인간. 요것도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주 요새 신부하기 힘들어요. 이 사이버 인간, 여러분들, 2000년도에 어떤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느냐? 2000년도에 청소하는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010년도에 환자 돌보는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020년에 가서 이게 노인들 이렇게 대화해주는 로봇 나온다고 그랬어요. 2030년에 원숭이 수준의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040년에 인간 수준하고 비슷한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050년에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08년인데 어디까지 나왔어? 원숭이까지 나왔어요. 원숭이 수준의 로봇까지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로봇가 아시모.
소니 회사의 아시모 아시죠? 키 요만한 애가 얼마 전에는 자선 음악회 G도 나와서 했어요. G도. 걔 월급도 받아요. 월급도. 뭐 상징적이겠지만은 로버트의 그 약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로버트가 시키는 대로 지금 많이 하고 살아요. 신호등 빨간불 서라 그럼 우리는 딱 서는 거예요. 파란불 가라 그럼 가고. 에? 우리가 지금 로버트에 의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근데 이 사이버 로버트 2030년에는 어떤 로버트가 나오느냐? 이제 캄보디아에 가갖고 굳이 여자 안 데리고 와도 돼요. 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부인을. 예. 부인 로봇. 잠자리도 같이 해줄 수 있는 로봇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도 천주교가 계속 그럴 거야? 계속? 그래서 이제 이 환경 호르몬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저는 많은 경우 환경 운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는 경우 데모하는 뭐 이 무슨 뭐 새만금 막 데모하고 대우나 데모하고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환경 운동가로 알고 있는데 또 환경 운동가 자신들도 데모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알면 안 돼요. 이제는 환경 그래서 난 환경주의 시대야 이제. 이건 운동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이제 환경주의로 넘어가고 있어요. 환경주의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바뀌어야 돼. 교회의 관심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관점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사회복음화 이제 학교 지금 다니시는 거죠? 사회복음화라는 게 뭡니까? 사회복음화라는 게 사회 전체가 주님, 예수님이 정해놓은 생명의 질서에 따라 살면서 그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사회복음화예요. 그래서 이제 지엽적인 문제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 이게 이제 여성들이 이제 큰 문제죠. 왜 여성들이 문제예요? 생명을 다루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역할을 그래서 이제는 에코 페미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에코 페미니즘. 에코 페미니즘이란 뭐냐? 이제는 여성주의, 여성주의로 넘어왔어요. 여성주의로 넘어오고 거기 앞에 무슨 단어가 하나 붙여져? 에코자가 붙어져. 에코 생태 여성주의. 이제 여자가 에코 크러쉬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생태주의 시대. 그래서 95년 세계 북경 여성 대회에서 95년 세계 북경 여성 대회에서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렇게 안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어머니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어머니의 나라가 오시며 어머니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왜? 여러분들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하느님이 남성으로 불릴 수 있죠. 근데 하느님이 누가 남성이래? 하느님이 남성이에요? 하느님이 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이 무슨 성이 없어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느님은 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하느님을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표현해서 뭐라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느님은 아버지의 성보다는 어머니의 성이 훨씬 가깝다는 거야. 생명을 창조해내고 만물을 길러내고 이거 다 남자가 애 놓는데 해는 일 뭐 있어요? 씨 뿌리는 일 밖에 더 해요? 그리고 모든 그건 다 누가 해요? 여성이 다 합니다. 그만큼 여성은 생명에 있어서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이제 여성이 이제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자 여성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이 굉장히 앞으로 나는데 천주교는 여성이 앞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갈 길이 없잖아.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주교님들이 갖고 있잖아요. 주교님들. 주교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뭐 감정 있어요? 남자라는 말에 이렇게 굉장히 감정이 실려요. 또 신부들이 전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이게 우리 교회 이제 이 핸디캡이에요. 제가 서울시에 양성평등 교육을 나갑니다. 양성평등.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때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10%가 증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7%밖에 여성이 사회에 안 나갑니다. 1.7%. 우리나라 여전히 사회 관심이 없어요.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그저 내 자식만 서울대학 보내면 된다는 거기에 아주 미쳐갖고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회보금학교 나온 여러분들은 선구자예요, 선구자.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천주교, 개신교, 불교 대담을 나간 적이 있어요. 원음방송에서. 근데 개신교에서는 누가 나왔냐면은 목사님, 저 여성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그 쓰레기 봉투 제로 운동하는 저기 스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원음에서는 그 여성 원무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제가 나가서 대담을 하는데, 밀려요. 왜? 내가 무슨 나도 뭐 농산물이라든가 이걸 잘 알지만은 여성 두 분한테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가장 많은 주제가 뭐야? 먹을거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천주교에서 전부 다 남자들이 거기에 남자 신부님들 우리 주교님들이 그 쇠고기에 대해서 여성들만큼 그렇게 막 그 뭐라 할까요? 아주 뼈저리게 막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까요? 우리는 그런다고 소고기 안 먹으면 개고기 먹으면 되지 뭐. 우리는 그 정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이 굉장히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한국 천주교에서 한국 천주교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여성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천주교는 계속 추락하게 돼 있어요. 계속. 벌써 명예 자리를 하나 넘겨줬죠? 뭐 이슬람교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졌어요. 믿는 종교가. 이슬람도 독특한 종교지만은 어쨌든 가톨릭이 자꾸 떨어져요. 가톨릭이 자꾸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가 한쪽 날개로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남자 날개로만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남자 날개로. 그래서 이제 양쪽 날개로 날아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시대는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시대는 환경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환경의 시대. 그래서 이제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모든 이 지구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을 걱정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교황님도 이제 간파를 하신 거예요. 올해 신년적인 천주의 성모 마친 마리아 평화의 날 교황님 담 한번 보세요. 가족, 환경, 지구 공동체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세요. 지금 성당 짓을 때가 아니야 지금. 성당 짓고 성당에 몇 억씩 집어넣을 때가 아니야 이제는. 시대는 여러분들 건물에서 이제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문화 공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사이버 공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우리 천주교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자극적인 게 뭐냐? 바로 환경 호르몬 문제라는 거예요. 내분비계 교란물질. 이 내분비계 교란물질에서 자, 이 사이버 인간. 인간이 이제 다 단종이 됐어. 오리지널 인간이 단종이 됐어. 오리지널 인간이 단종이 됐다 한들 하느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 하느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때 우리 인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룡이 막 활개칠 때 우리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지금 없어진다 하더라도 DNA 조작 인간이 인간의 뒤를 잇는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억울할 수 있지만은 이걸 진화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의지에서 DNA 조작 인간이 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 인간이 딱 나타났어. 사이버 인간이 나타나갖고 내가 이제 한 70이 됐는데 신부님 저 세례 좀 주십시오. 너는 로봇이기 때문에 세례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 넌 로봇이기 때문에 너는 저기 뭐야 세례 못 줘. 그럼 사이버 인간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 세례 안 준대더라. 우리끼리 모여서 신부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그 로봇 중에 하나 서품 주문은 그걸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앞서 나가나 지금? 오늘? 너무 앞서 나가요? 근데 이미 그런 상태로 접어들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아직도 뜨리덴틴 공의에 1520년도에 한 뜨리덴틴 공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교회가 항상 끌고 나갔지 끌려다니면서부터는 교회를 떠났어요. 끌려다니면서부터는.
우리가 끌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환경 문제. 저는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잠깐 제가 마칠 건데, 여러분들 1980년대 제일 믿고 싶은 종교 천주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3등으로 떨어졌어요. 제일 믿고 싶은 종교 어디로 바뀌었어요? 불교로 바뀌었어요. 왜? 80년대부터 불교는, 내가 그때부터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환경 문제를 불교 그 저기 뭐 조계종 거기에 아예 담당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럼 아주 정책적으로 그 조계종 거기 안에서 이 책도 정책적으로 출간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잡은 거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잡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다 가요? 불교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는 다 지금 건물 짓다가 망할 거예요. 천주교 성당 짓다가 망할 거예요. 지금 대형 건물로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대형 건물로. 근데 이제 우리 천주교가 이제 대형 건물로 가다가 요즘 줄어드니까 누가 대형 건물로 가? 개신교가 대형 건물로 가고 있어. 내 눈엔 보여요. 아, 이제 천주교가 좀 쪼그라졌는데 이제 개신교가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래. 허물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이 뭐 몇십억 되는 건물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성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회복음화 학교 학생들은 이제 내가 바로 성전이다. 세상에 나가갖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